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말씀의 능력 그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그 말씀에 화답하는. 가능하는 저희들의 인생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영적 회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회복, 회개와 영적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 오늘 이유대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날인데, 제가 목회소신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로시아샤나라는 절기를 유대인들의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월 18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새해에서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샤바토바, 샤바토바라고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또 떡국을 먹는 것처럼 이들도 이 새해 먹는 것이 있는데 꿀에다가 사과를 찍어 먹으면서 올해 한해가 이렇게 달콤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며 이 한해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 로시아샤나는 유대인들의 새해기도 이 하지만 또 유대력으로 따지면 7월의 첫날이 그 나팔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라고 하면서 새해 첫날을 나팔을 불면서 시작을 하고 그 신년 첫 번째 날부터 10일 동안 참회 고백과 회개로 나팔절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10일을 따로 대속죄리라고 정하고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이제 속죄제를 지냅니다. 그때 염소 두 마리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그 속죄를 위해서 이두 마리에게 다 안수를 해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한 마리는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광야로 풀어주고 그 염소를 아세셀의 염소라고 레위기 16장 2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대사장이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1년에 한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 이 대속죄일에 드려진 이 염소 이첫 번째 두 마리 중에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예표, 죽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광야로 보낸 그아사살의 염소는 생명,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 13장 11절과 12절에 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장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영문 앞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의 미시나라는 것이있어요 미시나 그 미시나의 그 전승을 이해하면 탈무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탈무드 있잖아요. 그 탈무드가 그 미시나와 게마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 모세오경에 쓰여지기 전에 구전 토라라고 하는데요. 그 기록한 것이 미시나라고도 부르고요, 미슈나라고도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 미슈나의 본문을 가지고 이 레바이들이 라비들이 토론한 것들을 정리한 것을 개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어, 슬라이드가 바뀌었네. 그 미시나 전통에 의하면, 예, 맞지? 탈무드가 이렇게 미시나와 어, 개마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탈무드의 얘기를,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게 어, 모세오경에서 나오던 이야기나 아니면 아,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 토론한, 정리한, 해석한 책이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의 그 미신화의 전승에 의하면 로시하샤나의 세 권의 책을 펴는 것으로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세세 가지 책을 피는데 그세세 세 권의 책이 하나는 악한 자 책, 하나는 의로운 자의 책, 하나는 어디도 속하지 않은 자들의 책이라고 합니다. 자 의로운 책은 우리가 어, 이 계시록에서 생명책 뭐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이 구약과 그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을 이름을 기록한 책이 있다라고 다니에서도 뭐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이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 의로운 자의 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각인되어 영원히 봉해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의 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히 생명 책에서 지워져 영원한 사망. 에 이를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책. 어디도 속하지 않은 중간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중간에 속한 사람들이 로시 아샤나부터 10일까지 그대속제일까지 유예 기간을 주셔서 사람들이 이 시간에 참여하고 회개하는 고 통해서 또 선한 행실로 그 바뀌어진 모습으로 지내면 의인의 책에 기록될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계시록에도 책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2절에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런 책들에 따라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퀸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보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하면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 예배 시간에 이, 이 로시아샤나의 때 책들을 피고 읽는 이것에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춰보면 계시록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내 가정은 내 자녀는 내 배우자는 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는가 그것을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가를 아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말씀의 언약을 믿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돌이키고 헌신하는 시간, 감사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사실은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렇게 로시아셔나와 이 나팔절 이야기를 하는가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안에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로시아셔나와 나팔절 절기에 니에미아와 학사 에스라와 백성들이 모여 있던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이죠.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가져오기를 청함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합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일곱째 달이 유대력으로 새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레위기 23장 24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곧 그날, 그날 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을 핀 거죠 말씀을 핀 거예요 이것을 알고 오늘의 배경을 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이해되어진다는.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 앞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기능 중에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서니 나의 부정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니헤미아 8절 3절을 봅니다. 이렇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로시아시아나 그 나팔절에 시작한 날에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피고 읽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그로시아시나 날에 모세의 책, 율법, 토라, 그 미시나를 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쓰고 판단 앞에 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 옆에 서니 그들의 부정한 모습이 잘못된 모습들이 다 기억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5절과 6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느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와를 송축하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본문 속에 에스라가 저희 앞에 책을 벌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고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송축할 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할 때, 앞에 설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서 나의 모습을 보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기능 중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하나니라는 그 말씀의 기능을 우리가 알고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의 기능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가 이럴 때 그들이 귀 기울였더니 그들의 혼과 영의 찔림이 도게 되고 쪼개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니 하나님께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미 바벨론에 포로됐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보니까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성벽을 막 보수하는 거예요. 건축하고 이제 외부로부터 공격을 지키기 위하고 도시를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고 있었던 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벽이 무너진 그 이유가 근원적인 이유가 현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이방인들에게 모욕당했다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벽의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가 무너진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며 죄로 무너졌던 자신들의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며 한곳한곳 한곳 수리하고 나가고, 그들이 수고하며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 그것을 감당하며 조음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회복되고 있는 그런 순간에. 로시아 샤나가 됐다는 거예요 나팔절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적, 심적, 육적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요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이에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요 육적인 귀이면서 영적인 귀가 열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회계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앙의 회복에 그 회계가 일어나는데 이건 너무나도 귀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야 들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가 육적인,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니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회개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회개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기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할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린 진정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영적 귀를 열기를 원하냐는 것이요. 그런 갈망함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요. 말씀에 진한 감동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진정한 회개를 하며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 니에미아 8장과 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종동 니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뇌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라고 이제 위로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어진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래 이제 하나님의 성에 모였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울지 마라 하나님의 날이다 이건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려야 하는 일이다 진정한 회개 회귀, 회계는요 속일 수 없어요 연기할 수 없어요 에스라의 그 말씀의 뜻이 전해질 때마다 백성들이 깨달았죠 그러니 그들이 몸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말씀을 들은 백성이 다 옵니다. 말씀을 깨달으니,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모든 이 일을 하신 것이 나를 사랑하시어서 나를 이끄신 것이구나. 우리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붙잡혀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되돌이키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 그것을 실행하셔서 이제 우리를 데려와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며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을 세우게 하시고 계시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 어찌 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언약을 지키신 그것을 들으니 어찌 이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우리도 진정한 회개를 하죠. 백성들이 비록 성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한 그 현실적인 문제를 고쳐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정말 원했던 건 영적인 것이 고쳐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한 성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영을 위하여 갈급합니까? 여러분들은 갈급하십니까? 저는 갈급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육신을 위한 양식과 영에 대한 양식 둘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도 갈급해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영적으로도 갈급해야 되고, 배고파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음식이 부족함으로 배가 고프지 않아요. 우리가 육을 위하여 오늘 저녁을 먹는 것이 어제 저녁을 먹어서 먹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건강과 생명을 위하여 그 영양소가 계속 공급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육적인 양식을 먹죠. 그래야 건강하죠. 생명이 유지되죠. 물론, 저처럼 과다하게 먹으면 안 돼요. 적당히 먹어야죠. 적당히 운동해야죠. 이와 같이 우리가 육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위하여 우리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영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듣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니까요.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이 백성들은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며 그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손을 들며 아멘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가 그들이 말하는 그 아멘은 그저 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는 단호한 결정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변화하는 거예요. 선한, 일의 능,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변화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지 못하는 것 같고, 말씀을 보고 읽거나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은 1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 말씀을 듣고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교회 현실에서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면 행동과 행실과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지요? 그럼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늘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더 나아진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즉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그 은혜를 경험하며 반응할 때. 육적인 양식을 먹었을 때 배불렀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으로, 영의 양식의 충만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큰 길을 채워주셨다. 그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이 가득 찼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고 그 말씀에 양분을 먹으며 살고, 그 양식으로 살아가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손에, 손과 발에 그 모술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참으시며 그 고통을 인내하시며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간구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럼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어 내 삶을 변화하게 할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은 영적 회복을 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능력을 믿지 않으니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에스라엘 그 손에서 그 손에서 그 말씀이 펼쳐지고 읽어질때 그들의 몸이 반응하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의 깊은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랬을 때 아멘, 아멘 그렇게 반응했던 거거든요. 그들의 말씀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럴 때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이 회개와 축복, 회복이 경험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네요?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거예요. 회개와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요 회개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며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죠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set aside 하는 거죠 이 시간을 다른 시간과 바꾸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가정에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반응할 때 치유와 회복과 영적 회복을 누렸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신앙의 고백자들이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고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변화간다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변화되어진다는 거 어떤 변화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에스라 둘다 바벨론에서 편한 생활을 할수 있었어요. 특별히 느헤미야 그 왕의 신하로 술 따르는 관원으로 그냥 거기 있었으면요 잘 먹고 잘살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거. 하나님 앞에는 올바른 선택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를 헌신한 그가 어려움을 선택하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한 것과 같이 니에미가 한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어려움을 선택한 것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또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운명에서 도망갈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감당하겠다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잔을 마시잖아요.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길 기도하셨어요. 이 니에메아 8장의 교훈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영적인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말씀 앞에서고 하나님 앞에 서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의 무너짐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무너진 예배의 삶을 성벽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 있는 것들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성벽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예배자리에 성벽을 쌓여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지켜진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며 살아야겠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제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반응하며 변화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선택할 때 우리의 영과 몸과 그 안팎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화되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회개와 이 영적 회복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깊게 체험하시고 영적인 충만으로 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 하나님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변화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회복되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이 시간 오셔서 마음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했다고 그마음에 소원이 드는 그 심령 하나님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고 그 가정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 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얼굴을 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그 임재가로 하나님 가득 찰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